단수 사태와 관련해 이승훈 청주시장이 직접 나서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화난 민심을 돌리려는 취지인데 관련 규정도 사례도 없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나흘간 물이 안 나온 한 식당. 영업을 못한 데다 상한 식재료는 모두 버려 1,500만 원가량 피해가 났습니다. 인근 식당들이 모여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대량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적은 게 아니에요. 이게 저희는 좀 아무래도 보상을 해주는 게 좋죠. 단수가 예고 없이 시작됐고 복구 시간도 애초 발표했던 것보다 계속 늦어지면서 이곳 식당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. 청주시가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전문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피해배상 협의기구를 만들 예정입니다. 시민들이 소송으로 이렇게 가면은 벌써 한 5년이나 6년, 뭐 한 7년 몇 년 걸릴 겁니다, 이게. 이렇게 수동적으로 한 것보다는 시에서 먼저. 하지만 관련 규정도 사례도 없어 실제 얼마나 배상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. 현재 조례에는 한 달 이상 단수가 되거나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기는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. 지난 2012년 이른바 산성 수돗물 사태를 겪은 광주광역시도 직접적인 물건과 신체 피해만 배상하고 휴업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어떤 근거로 영업 손해라고 인정할 것인지 그 근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이거는 소송에서도 이게 큰 쟁점이 될 거고. 현재 시민단체와 변호사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익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단수 사태로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고 원인도 밝혀내기 전에 청주시가 공수표를 남발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